이거는 뭐야? 1.5 등신이야 너? 다섯 문제를 넘기지 못하면? 못하면 뭐? 뭐야? 왜 들어와요? 뭔데요? 왜? 문제 어렵게 내놓고 왜 병 주고 약 주냐? 네! 오랜만에 돌아온 키어맨입니다! 뿌이뿌이뿌이! 감독님,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찍죠? 나 이거 너무 찍고 싶었어가지고 빨리빨리 불러줬어야지. 오늘은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했어요. 좋습니다. 저 눈 감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키오스트 마스코트 키오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랑 인사해. 안녕! 말해? 어떻게 말을 하지? 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마스코트 키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 반갑긴 해. 어쨌든 근데 너가 2등신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1.5등신이야 너? 오늘 너랑 나랑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약속하면 안 된대. 주먹 인사. 뿅! 키오야, 나 우리 오늘 뭐하니? 오늘은 키오맨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홍보하기에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퀴즈를 통해서 테스트해볼 거야. 10문제 중 5문제를 넘기면 통과고 5문제를 넘기지 못하면? 못하면 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을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내가 해양상식 5문제, 키오스트 관련 5문제를 낼게. 첫 번째 문제, 국민들의 해양상식을 높이고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어. 이 날은 무슨 날일까? 첫 번째여서 그나마 좀 쉽네. 첫 번째 답, 바다의 날. 정답! 뭐 다 이런 식이면 뭐 10문제 맞추는 거 아니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으로 둘러싸인 이 내륙해의 이름은 무엇일까? 내륙해, 그 내륙에 바다가 있다는 뜻이지. 알지 알지. 카리브해? 땡! 정답은 카스피해야. 비슷했죠. 카! 뭐야, 왜 들어와요? 뭔데요? 왜? 괜찮은 거요? 문제 어렵게 내놓고 왜 병 주고 약 주냐? 배가 정박하는 항구에는 파도를 막기 위해 방파제가 필수야. 특히 이 방파제에는 이것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어로 숫자 4와 다리를 의미한다고 해. 프랑스어? 우리 아빠 불어건데. 현무암! 땡! 정답은 테트라포드야. 뭐라고? 페트라모? 페트와 매트?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나는 키오인걸? 그래, 니 잘났다. 이 나무는 열대해안선 부근 바닷물 밑에 뿌리를 내려 서식하는 나무야. 이 때문에 새끼를 낳는 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 새끼를 낳는 나무? 유명 만화 원피스에서도 이 나무로 이루어진 섬이 나온 적이 있어. 그건가? 맹그로브 나무? 정답! 뭐 정답이라고? 다음 문제! 이것은 독도 인근 해저에서 추출된 에너지 자원이야.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바닷물의 높은 압력에 의해 얼어붙은 고체 연료야. 이 에너지 자원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데. 메탄 하이브리드 가스? 땡! 정답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야. 하이드레이트는 했는데? 했을걸? 현재 부산 본원 외에 대한민국에 있는 해양과학기지와 연구소는 어디에 있을까? 제주도, 울릉도, 영도, 부산, 통영. 땡! 정답은 거제, 울진, 제주도, 울릉도, 통영, 송도, 대전이야. 키오스트에서는 다양한 해양연구선이 있어. 세계에서 8번째로 건조된 이 5,000톤급 대형 해양연구선의 이름은 무엇일까? 내가 솔직히 오늘 문제들 다 어려웠는데 일단 힌트 좀 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따왔어. 이사구호? 정답! 예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키오맨 조회수 보려고 들어갔는데 내 것보다 높더라고. 이사부호 뭐 퍼즐 조립하기? 이것은 올해 발사 10주년을 맞이한 위성이야. 세계 최초로 해양 관측 센서 고시를 탑재한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 인공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 멀리 바라보는 눈을 뜻하는 단어야. 멀리 천리안? 그리고 아까 세계 최초 1번 천리안 1호? 정답! 키오스트는 국내 말고도 국외 다양한 곳에도 거점 및 협력센터가 있는데 태평양 해학과학기지가 위치한 이곳은 어디일까? 태평양에 있는 607개의 작고 다양한 섬들이 모인 곳이야. 버뮤다 삼각지대 그쪽에 있나? 미파솔라시도. 땡! 정답은 미크로네시아야.
사실 이건 키우가 생각해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 이것은 키오스트에서 보유한 장치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현상을 사용하여 보통 화학 분석으로 불가능한 동위원소까지 분석 가능한 이 장치 이름은 무엇일까? 지난번 키오맨이 경험했던 바로 그 장치. 아 잠시만, 내 머릿속에서 꺼내고 있거든. 잠시만, 지금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 핵폭발 분석 장비? 땡! 정답은 핵자기 공명 장치야. 회원님, 저 이제 몇 문제 맞췄죠? 자, 그러면 퀴즈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키오맨의 퀴즈 결과는 총 4문제입니다.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키오맨이 4개밖에 못 맞췄으니까 몸소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게 무시무시한 벌칙을 지지! 응?